녹취록을 보면은 어떤 혐의, 그러니까 지금 국정원에서 말하는 그 혐의 입증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가능할 거로 이렇게 예상이 되세요?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, 녹취록 안에 무죄를 증명하는 단어들, 저 문장들이 너무 많아요. 그래서 저도 면밀히 뜯어봤는데, 내란죄 또는 내란 음모라고 하려면,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, 뭐, 국토를 참절하거나, 이두 가지 목적이 있어야 되고, 그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 폭동을 일으켜야 되거든요. 근데 폭동이라는 게 이제 한 지역에 평온을 해할 정도가 이제 돼야 돼요. 그냥 뭐 한두 사람 뭐 어떤 은행 뭐 무슨 뭐 시설 이래서는 안 되고, 그러면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 지역을 평온을 깨칠 정도의 폭동이 있어야 되는데, 이제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. 뭐 예를 들어서 농담 삼아 정말로 에이 이 나라 그냥 확 때려부시자 이럴 수도 있고, 그거 뭐말 자체만 가지면은 뭐 나라를 뒤엎자 뭐 이러는 거니까 국헌문란이다 뭐 이럴 수도 있고, 그런데 때려부시자 그러는데 그러면 폭동을 일으켜야 되는데, 그 폭동을 일으킬 만한 그 사람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냐, 그리고 그런 계획이 있느냐,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이렇게 따져서 상당한 정도의 그 구체적이고 가능성이 있는 그런 뭐 시나리오 같은 게 있을 때,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아 이거 내란을 음모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뭐 끽한다는 소리가 그뭐 무슨 뭐 전기밥솥 갖고 뭘 어떻게 하고 또 무슨 뭐뭘 어떻게 한다고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, 인터넷에 가면 다 나와 있다고 스스로도 얘기했더라고요. 그거 자체가 얼마나 그 말하자면 유치한 수준의 얘기냐. 내란죄에 가려면 상당한 수준의 정말 이게 있어야죠. 무기 준비나 뭐 이런 거 다. 그러니까 그런 인터넷에 떠도는 것 같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보면 이건 정말 신변잡기적인 수준의 얘기밖에 안 된다. 다만 이 사람들이 결의를 다지겠다라는 거는 그건 분명해요. 근데 내란 선동이라는 단어를 또 썼잖아요. 그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, 그거는. 저는 내란 선동도 마찬가지라고 봐요. 애들이 모여갖고 엄숙한 표정으로 야, 우리 나라를 한번 엎어보자. 그럼 너희 새끼들 진짜 이거 뭐 어른들이 우리 이렇게 하고 말이야. 고등학생 정도로 치죠, 뭐. 그리고 막그 폭력도 폭력배라고 해요. 생각하고. 그럼 걔네들이 모여서 막 씩씩대면서 한번 해보자. 그럼 거기 그말한 애를 내란으로 처벌하겠습니까? 그건 안 돼요. 왜냐하면 전체적인 그 사람들의 그 상황이나 역량을 볼때 이루어질 수 없는 꿈. 그런 거라면 그거는 사실은 형사처벌의 가치가 없는 거죠. 내란 음모가 됐든, 뭐, 내란 선동이 선동이 됐든, 이 내란의 어떤 죄목으로 기소를 하는 게 사실상 지금으로 봐서는 약간 무리가 있다. 불가능하죠. 불가능하다. 정상적으로 하면. 라고 한다면 왜 내란이라는 말을 먼저 치고 나왔을까요? 이게 나중에 우스워질 수가 아, 있잖아요. 그거 뭐. 지금 당장 터져 있는 국정원이 두 가지가 있어요. 대선 개입을 국가 기관이 했잖아요. 그것도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정보 기관에서 그 힘을 갖고서 어느 특정 정파를 지지했단 말이에요. 한쪽 떨어뜨리고. 저는 그거야말로 국헌문란에 준하는 행위라고 보고, 그거를 우마하기 위해서, 그 실현 가능성도 없는, 그리고 흥분한 친구들의 그 일시적인 발언을 가지고 내란죄로 몰아감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들을 때는 와 이거, 그리고 문맥대로 들으면 뭐총뭐뭐 통신시설 마비 뭐 이런 얘기들이 단어에 다 나오니까, 그거 들으면 국민들은 그냥 깊게 생각 안 하고 야 이거 난리 났다, 그런 순간 국정원의 그 정말 국헌 문란에 준하는 행위들은 그냥 소록 지금 실제로 그 덮여가고 있잖아요.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뭐 그러고 있으니까 그거는 당연히 그거 벗어나기 위한 거였고. 어떤 경로인지는 모르지만은 녹취록을 사전에 이제 다 공개를 하고 이런 방식이 이게 그 법률적으로 보면요 이게 뭐 피의 사실 공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세요? 이 아니 공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그 내란 정도라고 하면 앞으로 수사할 갈 길이 멀어요. 근데 이석기 의원이 막 큰소리 치면서 압수수색했지만 아무것도 안 뺏겼다 없더라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고 있거든요. 그럼 사실은 이건 은밀하게 가지고 터트리면 안 돼요. 한참 더내 5월 달에 떠들었다니까 이 자들이 정말 그렇게 하는지, 모여갖고 뭐 하다못해 총이라도 사러 다니는 놈이 있는지, 아니면 추가로 더 모여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, 그때 막 세게 얘기한 사람들 또더 쫓아가 보고 추적해서 차곡차곡 해갖고 이걸 쌓아가지고 좀더 놔두면
그 가면 아, 요놈들이 더 어디로 더 퍼져나간다. 쫙 해갖고 그 연결망까지 다 채가지고 싹 잡아내야지. 지금 뻥하면 그 만약에 그런 조직이 있다면 다 숨었을 거 아니에요. 못 잡아요, 이제는. 그럼 이거는 국정원이 내세운 정말 그 공산 세력을 척결하기 위한 게 아니고 공산 세력 도망가라고 하는 건 마찬가지예요. 녹취록까지 다 까가지고 다 그럼 이거 기밀이 최고의 수사인데 몇 년씩 걸리는 건데 겨우 5월달에 알아가지고 그 앞에는 한 게 아무것도 없더만요. 보니까 3년 수사했다는데 아무것도 없고 다 5월달 그 회의 내용이더라고. 그러니까 그거 더 있기를 기다려서 일망타진해야지. 그 앞에 모여서 몇 사람 떠든 것만 갖고 다 까버리면 무슨 수사가 됩니까? 이거는 수사를 사실은 직무유기라고 저는 생각해요. 국정원이 매번 그래요. 그 PD수첩 광우병 파동 때도 다 무죄 받았잖아요. 근데 그때 융단 폭격을 해가지고 PD수첩 광고 끊어지고 뭐 심지어 내부에서도 막 징계하려고 그러고 자르려고 그러고 다 무죄 받았잖아요, 나중에. 근데 이미 무죄 받았으면 검사가 패배한 거거든요. 저는 그때 무죄 받고 만세를 부르고 싶었지만 껍데기만 이긴 거고 속으로는 진 거예요. 왜냐하면 목적을 다 달성했어. 그렇게 피의사실 공표해가지고 어떤 언론도 이제는 광우병 같은 보도 못합니다. 그러면 다 제가 물린 거예요. 그러면 전투에서는 우리가 이겼지만 전쟁에서 우리가 졌어요. 무죄 받으면 뭐합니까? 이미 다 판결 끝나고 다 국민들이 여론 다 끝났고 재단 끝났고 그러면은 성공 그저 이긴 거죠. 그러니까 피의사실 공표한 거죠. 정치적인 책임 부분으로 가면은 이제 이석기 의원 개인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통합진보당의 당 차원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먼저 그 이석기 의원 개인의 어떤 발언들을 보면요. 정치적인 책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, 그건? 국회의원이라는 건 일단 헌법 테두리 안에 있는 그런 저기 직책이거든요. 그러면 헌법 테두리 안에 있는 직책 하이면 그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그 직책을 활용해서 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이상을 어떻게 펼 거냐, 뭐 자주면 자주 이런 거 어떻게 펼 거냐를 생각을 해야지 본인의 의원이라는 헌법 테두리 안에 있는 신분을 가지고 마치 그 그냥 지하에 있을 때나 그 서클에 있을 때나 학생 운동할 때나 이런 식의 말과 행동을 하면 그거는 있을 자리에 있지 않은 거죠. 그러려면 그런 그 자리에 있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. 왜냐하면 그 당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피해를 주는 거 아닙니까, 본인이. 그럼 진보당이라고 하는 것이 한때는 10% 이상의 지지를 받고 있었고 저는 진보당 무너진 게 우리나라 정치 발전에 한 20년 후퇴시켰다고 봐요.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석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좀 책임을 져야 된다? 당연히 책임져야죠. 그래서 저는 본인이 의원의 그 신분에 맞지 않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본인이 생각하는 그 맞는 신분으로 돌아가야 된다.